전략입니다. 연구원님, 이러면은 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지역별로의 확진자의 증가세가 좀 두드러진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워낙 지금 인구가 많은 데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코로나 미국 쪽에서의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가 좀 주춤하느냐 이거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눈높이가 대단히 경제 지표에 대해서 높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체크 사항이 될까요? 좀뭘더 봐야 되죠? 코로나의 신규 감염자 수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두 가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할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감염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하도 많이 검사를 하고 있긴 해서 거기에 대한 숫자의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 4만 명 이상의 추세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어쨌든 중요할 기준은 거고. 4만 명이네요. 그러니까 4만 명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좀더 시장이 좋을 아무래도 것그 시장 그 헤드라인들이 같아요. 4로 시작하는지 3으로 시작하는지 좀 여기에 주목이 될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 추세가 한 번은 급락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등은 있었습니다. 이 다음 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보다는 훨씬 더 둔화될 것이고, 그리고 반등 추세를 또 예상해서 상승 추세를 그릴지 아니면 그냥 반락을 할지 이게 주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할 경우 조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예, 제가 이제 외신 쪽의 뉴스를 보다가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욕심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증시는 그리고 정책들은 생존에서 생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수도,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흐름들에 조금 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표들에 대한 민감도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누누이 좀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어떤 걸 봐야 되죠? 일단 내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있는데 내일은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향후 소비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한국의 수출입 동향도 발표되고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에는 미국이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인데 원래 새로운 달의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달 고용 보고서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하지만 그런 서프라이즈가 지속될지는 정말 확률을 따져서는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목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조금 경계심이 또 확대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조금 일찍 반영이 돼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에 항상 이렇게 서팀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금요일 날에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 고민해보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일단 고민해. 월요일 날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아주 나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안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목요일 날에 나와버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바로 반응을 할 것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지금 고용보고서로 대단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슈들 쪽에서는 어떤 걸 봐야 돼요? 경제 지표 말고요. 경제 지표 말고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가 있는데,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에 트럼프가 연설이 있는데 이거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현지 시각에서 발표되기 그렇죠. 우리는 놀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 그리고 뮤누신 재무장관의 하원 청문회 참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지난 마지막 파월 그리고 뮤누신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재유행 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 그리고 문효신 재무장관 모두 이 재유행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크게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보일지가 가장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사 발언이 있을지 시장이 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만약에 그 추가 부양책에 시사 발언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파월 의장은 뭐 뭐든지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지금 문효신 장관 경우에는 제2차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곧 있을 것이다. 실업급여 꼭 할 거다 통과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스탠스를 이렇게 말한다면 네.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는 조금 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뭐 그 예를 들어서 문효신 재무장관에는 뭐 이런 발언들도 하거든요. 그 이번 주 후에 그 금요일에 구체적으로 네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대해서 부양정책에 대해서 것이다.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도 종종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연준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둥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앞서서 네. 유동성 막 풀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주에도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네요. 아, 맞네요. 예, 7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지표들 막 여기저기 나오고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실적 발표는 일단은 저는 여기서 보니까 마이크론이 제일 눈에 띄거든요. 네. 예, 예.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지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외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소비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어큐티 브랜드, 코난드 네. 브랜드 뭐 이런 메이시스, 브랜드들이 네, 있는데 페덱스, 그렇게 네. 시총이 큰 그 종목들이 아닌 점에서 조금 그 아, 중요도가 좀 떨어지더라고 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1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 시즌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약간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는 시장을 평가하고 네. 그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이번 이 7월 그 24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여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실적 발표보다는 지표 쪽으로 좀 가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30일 통과 내일이네 내일 네.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또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이제는 이것저것 어떤 이슈가 종목별의 이슈도 이슈지만 경제 일정이나 경제 지표에 따른 그런 이슈들에 대한 지수에 대한 민감도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